자, 중2 현일 중 시사학 교재 3단원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총 4가지 파트로 나뉘죠. 첫 번째는 어휘 어구 보케블러리. 두 번째 대화 또는 표현 파트. 세 번째 문법. 네 번째 본문. 중에서 먼저 어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액티비티 활동이네요. 액티비티 활동. 뭐 재미있는 활동, 뭐 fun activity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재미있는 활동, fun activity. 그다음에 뭐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뭐 free time activity. 뭐 이렇게 free time 액티비티 하면 자유시간 활동이니까 여가 활동이겠죠.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파생어, 동사형은 act, 활동하다, 연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active, 활동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active, 활동하다, act, 활동 액티비티. 파생어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랫부분 바닥, 바름이죠. 바름 뭐 바닥 이런 뜻이죠. 반대말은 꼭대기, 탑, 바름 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명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보울이죠. 보울, 그릇. 뭐 우리가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담아 먹는 거 이런 건 보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접시 같은 건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플레이트, 뭐 디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볼 플레이트, 음식을 담는 어떤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어떤 통을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푸드 컨테이너 중에서 음식을 담는 통 중에 볼도 있고 플레이트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형, circle, 원형이죠, one, circle. 오케이. 뭐 같은 말로는 원이란 뜻으로써 round도 있습니다. round는 형용사로도 쓰이죠. 형용사로서 둥근, 명사로서 원형, round, circle. 오케이. 뭐 전치사, around도 있죠. 뭐뭐 주변에, 뭐뭐 둘레란 뜻의 around고요. round는 형용사, 둥근, 그 다음에 명사, 원, 이런 뜻이고, circle, 원이죠. 형태를 나타내는 말. 뭐, 형태를 나타내는 말은 circle 이외에도 뭐, 정사각형, 뭐가 있습니까? square, 이런 게 있죠. square.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rectangle이죠. rectangle, square. 그 다음에 뭐 삼각형은 triangle. L-E, T-R-I-A-N-G-L-E, triangle, rectangle, 직사각형, 삼각형, square, 정사각형, circle, one. 형태랑 관련된 어휘들 봤고요. 그 다음에 feet. feet은 foot의 불규칙 복수형이죠. foot의 복수형이라고 뭐잘 알고 있죠. foot, feet처럼 되는 녀석으로서 다른 예로서는 거위란 뜻의 goose는 복수형이 geese죠. goose, geese. 그 다음에 또 비슷한 형태로 치아란 뜻의 tooth의 복수형은 teeth. tooth, teeth, goose, geese, foot, feet. 오케이. 그 다음에 손가락, 신체 부위도 나오네요. 손가락은 finger. 그럼 발가락도 알아두면 좋겠죠? 발가락은 뭐다? 발가락은 toe. 그래서 foot에 붙어 있는 거, 발에 붙어 있는 건 toe고요. hand에 붙어 있는 거, 손에 붙어 있는 건 finger. 오케이.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가 나오네요. 건물 구조 중에 floor가 있죠. floor. 바닥층. 뭐 플로어의 영영풀이 속에는 바름이란 단어가 들어가겠죠.
뭐 bottom of a room 어떤 뭐 bottom of a room 하면 floor죠. 어떤 방의 바닥 또는 bottom of a building 건물의 bottom 제일 아래쪽은 floor죠. floor. 그러면 뭐 이거 뭐 건물 부위 중에서 천정. 천정은 ceiling이죠. ceiling 하면 천정이고요. 또뭐 지붕 같은 경우에 지붕은 roof. 뭐 벽은 wall이고요. 창문 window, 문 door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물 floor, ceiling, roof, wall. 오케이. 그 다음에 습관, 버릇, 뭐 식습관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eating habit이라면 되겠죠. 식습관, eating habit. 먹는 습관, eating habit, habit 습관. 오케이. 뭐 합의는 뭐예요? 합의, 합의.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죠. 얘는 취미죠, 취미. Free time activity는 자유시간 활동은 합의고요. 그 다음에 뭐 habit은 뭐 good habit도 있고 bad habit도 있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 good habit, bad habit. 그 다음에 뭐 60 minutes죠. 60 minutes는 an hour가 되는 거. 여기에 h가 소리가 안 나겠고 hour라고 하기 때문에 뭐 1시간 할때 an hour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뭐 time하고는 한글로 둘다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time은 셀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게 time이고요. 요거를 60분 단위로 끄는 거는 뭐라고 한다? 이거는 hour라고 하고 hour 셀수 있는 명사. 타임이 시간이란 뜻일 땐셀수 없는 명사. 오케이. hour하고 타임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오케이. 뭐, 분 했으니까 초는 또 뭡니까? 초는 세컨드죠. 세컨드는 두 번째란 뜻도 있고, 초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세컨드. 뭐, 60 seconds가 모이면 1 minute이 되고, 그 다음에 60 minutes가 모이면 an hour가 되고, 그 다음에 뭐 24 hours가 모이면 one day가 되고요, a day가 되고요. 7 days는 a week고요. 그 다음에 30 days는 a month고요. 그 다음에 12 months는 a year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과 관련된 어휘들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빛이란 뜻의 dark, 아니 참 light고요. 그럼 이거 반대말은 우리말은 어둠이란 뜻이겠죠. 어둠은 dark는 어두운이란 형용사니까 명사형은 darkness죠. darkness, 어둠, light, 빛. light는 다른 뜻도 있는 거. 오케이, 형용사로서 가벼운이란 뜻도 있죠. 가벼운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무거운이란 heavy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가벼운 light, 무거운 heavy, 빛 light, 어둠 darkness. 오케이, 뭐 그럼 밝은은 또 뭔가요? 밝은. 밝은이라는 형용사는 bright죠. bright, 밝은. bright의 반대말은 어두운이니까 dark가 되겠죠. bright, 밝은, dark, 어두운, light, 빛. 어둠, darkness, light, 가벼운, heavy, 무거운. 어휘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이 보입니다. 명사, nature, 자연이죠. nature. A의 발음이 이렇게 A가 된다는 점잘 알아두시고요. nature, 자연. 자, 형용사형. 형용사형은 자연의, 천년의. 뜻을 가진 natural이죠. natural. 이번엔 A의 발음이 에 발음됩니다. 발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natural, 자연적인. nature, 자연. nature, natural. A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nature, 자연 명사. natural, 자연적인 형용사. 예, 그다음에 동업자, partner죠. partner. 동업자. 뭐 동업자라 뜻일 때뭐 같은 말로는 뭐가 있냐면 코워커가 있습니다. 코워커.
워커 하면 일하는 사람인데 앞에 CO, 코를 붙이면 함께란 뜻입니다. 이게 함께란 뜻의 접두사예요. 접두사.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이는 걸 보고 접두사라는데 코가 붙어 있으면 코의 의미는 togeth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co-worker, partner. 자, 플레이트 나오네요. 아까 볼을 만나봤죠. 사발. 속이 깊은 거는 볼이고요. 야트막한 건 플레이트고요.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뭐의 한 종류다? 푸드 컨테이너의 한 종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세는 포지션. 포지션. 자세, 포지션. 뭐, 자세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운동과 관련된 말이 본문에 나올 것만 같아요. 포지션, 자세. 자, 동사형. 자세를 잡다란 뜻을 가진 동사형은 포즈죠. 포즈. 자세를 잡다, 포즈. 자세, 포지션. 세컨드, 나오네요. 시간 단위. 두 번째란 뜻도 있죠. 두 번째 또는 초. 그래서 뭐 60 seconds가 모이면 1 minute가 되죠. minute 정도 쓸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스펠링을 뭐 중이나 됐는데도 스펠링을 아직도 헤매는 경우가 많던데. 평상시에 뭐 쓰면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그 다음에 신체 부위가 또 나옵니다. shoulder, 어깨죠. shoulder, 어깨. hey, shoulder. 뭐 어깨 밑에는 arm, 팔이 있죠. 팔 밑에는 손목 있죠. 손목은 wrist죠. 손목, wrist. 손목 밑에는 hand가 있고요. hand 밑에 finger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finger 끝에는 nail이 붙어 있죠. 손톱. shoulder 위에는 neck 있죠. 목이죠, 목. neck 위에는 head가 있고요. 머리죠. 헤드의 일부분에 페이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신체 부위, 얼굴, 페이스, 머리, 헤드, 넥, 목, 숄더, 어깨, arm, 팔, wrist, 손목, hand, 손, finger, 손가락, nail, 손톱. 여러 가지 신체 부위와 관련된 어휘들. 그다음에 경기장은 스테디움이죠. 스테디움. A가 여같이 A 발음되고 있습니다. 에, 이 발음 기호. 이거는 알파벳이면 E지만 발음 기호로는 에 소리고요. 얘는 알파벳은 I지만 발음 기호로는 E 소리입니다. 스테디움, 경기장.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체 부위, 웨이스트가 나오네요. 웨이스트, 허리, 웨이스트. 웨이스트 밑에 힙이 있죠. 엉덩이죠. 힙 밑에는 뭐 thigh가 있죠. thigh. 아이고, 잘못 썼다. thigh. thigh 하면 허벅지를 thigh라 하죠. 오케이. thigh 밑에는 뭐 leg, 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leg 밑에 foot이 있고 풋 끝에는 뭐가 달려있다? 토우가 붙어있고, 토우에는 또 네일이 붙어있죠. 발톱. 네요. 손톱, 발톱. 그, 웨이스트. 웨이스트 위에는 뭐, 앱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앱도문. 복부란 뜻이죠. 복부. 뭐, 그 다음에 앱도문 위에는 체스트가 있죠. 체스트. 흉부죠, 흉부. 우리 갈비뼈로 보호되어 있는 부분, chest. chest 위에, 뭐, neck 붙어 있죠. neck 옆으로 숄더가 이어져 있고. 됐습니까? 신체 부위들, hip, 엉덩이죠. thigh, 허벅지, leg, 다리, foot, 발, toe, 발가락, nail, 발톱. 자, 그 다음에 손목이 나오네, 손목. wrist. 아, 참. 그리고 thigh하고 leg을 연결하는 부위를 knee라고 하죠. knee. knee의 뜻은 무릎이죠, 무릎. knee, 무릎.
그 다음에 leg하고 foot을 연결하는 부분을 보고는 ankle이라고 합니다. ankle은 발목이겠죠, 발목. ankle boots 하면 발목을 덮어주는 부츠를 ankle boots라고 합니다. ankle boots란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요. ankle boots, 뭐 여자들 부츠 중에서 ankle boots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다리에 ankle에 해당되는 게 손에는 wrist, 손목이죠. 오케이, wrist. 그 다음에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입니다.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고요. 이거랑 비교해서 셋 이상 사이에 서로는 뭐였다? one another입니다. 셋 이상 사이에 서로서로는 another고요. one another고요. 둘 사이에 서로서로는 each other. 비교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그팔 같은 경우에 팔 같은 경우에 팔꿈치를 가지고 팔꿈치 같은 경우도 뭐 팔꿈치 엘보죠, 엘보. 팔꿈치 엘보라고 하는데 엘보라든지 니 같은 부분 있죠? 엘보나 니 같은 부분, 팔꿈치나 무릎 같은 부분은 뭐할수 있는 신체 부위다? 밴드 할수 있는, 구부릴 수 있는 신체 부위고요. 그다음 밴드의 3단변신은 밴드, 벤트, 벤트죠. 밴드, 벤트, 벤트. 스펜드, 스펜트, 스펜트 하듯이 밴드, 벤트, 벤트. 엘보나 니 같은 부분은 밴드 할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숫자를 세다, 카운트.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카운트죠. 카운트.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은 디스카운트죠. 디스카운트. 할인하다란 뜻으로 알죠. 알고 있죠. 디스카운트. 카운트, 디스카운트. 디스를 붙여서 반대말 되는 경우들도 있죠.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카운트, 디스카운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face 명사로서는 얼굴이란 뜻으로 이미 만난 적 있죠. 근데 동사로 쓰이면 뭐뭇을 마주 보다란 뜻입니다. 뭐 이런 표현 뭐 you should face your mistake 뭐 이런 표현 있겠죠. 너는 좀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네가 저지른 실수를 외면하지 마라. Don't avoid 이 말이죠. Don't avoid. 그래서 face의 반대말은 avoid입니다. 피하다란 뜻이죠. 자,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하는 건 알고 있겠죠. 선생님이 다 필기한 거 확인할 겁니다. 학원에서 face. 마주보다 직면하다라고도 합니다. 직면하다. avoid 피하다. 그다음에 fall. fall 3단변신. 이것도 이렇게 잘 읽나 모르겠어. fall fell fallen이죠. 3단변신. fall fell fallen. 반복을 안 해서 그렇죠. fall fell fallen. 떨어지다. 물론 가을이란 뜻의 명사로도 쓰입니다. fall fell fallen. 자, 그 다음에, 뭐뭇을 낮추다.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 단어네요. lower. 얘는 low의 비교급이라고 똑같이 생겼다 했죠. 더 낮은 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는 낮추다. lower. 그 다음에, 마사지 하다. 마사지. 우리 메시지는 스펠링 뭐예요? 메시지. 주의 비교. 메시지죠. message이죠. 메시지고요. 얘는 메시지. 이거는 몸을 풀어주는 행위죠.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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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place. 장소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었죠. 근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face가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 것처럼 place도 동사로 쓰이면 놓다, 두다란 뜻이고요. 이때 같은 말은 put이 있겠죠. push라든지 또는 뭐 locate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놓다 두다 place put. 그
그 다음에 붓다 따르다 pour죠. pour 붓다 따르다 pour. pour. pour some water into the glass. 뭐 잔에다가 물좀 따라주세요. pour some water into the glass. 이렇게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ull 당기다죠. 그럼 반대말은 밀다가 될 거고요. 밀다는 뭐예요? push죠. push 밀다, pull 당기다. push pull 밀고 당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reduce. 일단 명사형 알아보겠습니다. 명사형은 감소, 축소란 뜻의 reduction이죠. reduction, 감소, reduction. 줄이다, reduce. 뭐 예를 들어서 뭐 we should reduce waste.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만 해요.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줄여야만 한다. we should reduce 무엇을? 웨이스트를, 쓰레기를. 또 웨이스트 하니까 또 이거랑 발음이 똑같으니까 허리가 아니고요. 허리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하겠죠. 쓰레기란 뜻의 웨이스트. We should reduce waste. 줄이다, 특수하다. Reduce, reduction. 그 다음에 relax, 진정하다, 휴식을 취하다. 뭐 relax하고 같은 말은 뭐 rest. 쉬다란 뜻의 rest도 있고요. rest는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은 뭐 take a rest. 전부 쉬다란 뜻을 갖고 있죠. relax. 뭐 진정하세요. 푹 쉬세요. be relaxed. 이렇게 쓰이죠. be relaxed. 그다음에 반복하다. repeat. repeat. 반복하다. repeat. 영어는 입으로 뭔가를 자꾸 소리내면서 repeat 하는 게 학습하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repeat, 반복하다. 뭐, listen and repeat. 듣고 반복해서 따라 하세요. listen and repeat. 듣고 repeat,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곧게 펴다, straighten이죠. straighten. 곧게 펴다, straighten. 자, 그래서 얘 형용사형 또는 부사형 이미 알고 있죠. 곧은 또는 곧게란 뜻을 가진 뭐가 있습니까? straight죠. straight. 곧은 곧게 straight. 곧게 만들다 straighten. straight straighten. straight는 straightly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 어떤 시와 어찌 시의 뜻을 곧은 곧게란 뜻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마치 fast하고 같아요. straightly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곧은 곧게 straight. 곧게 만들다 straighten. 그 다음에 stretching 하다 늘리다 stretch죠. stretching. 몸을 풀때 운동하기 전에 stretching 꼭 해야죠. stretch 같은 단어도 스펠링을 자꾸 틀리더군요. stretch. 에 소리가 이가 내는 에 소리입니다. stretch. 그 다음에 바꾸다, 전환하다 또는 뭐 전자기기를 켜다란 뜻도 있죠. 뭐 스위치 같은 거 스위치 on 이렇게 하면 켜다란 뜻이고 스위치 off 하면 끄다고요. turn on, turn off 하고 같은 뜻이죠. 바꾸다, 전환하다란 뜻도 있고요. 뭐 물론 명사로서 스위치란 뜻도 있습니다. 스위치. 오케이. 그래서 뭐이 전환하다 바꾸란 뜻일 때뭐 서로서로 교대교대로 뭐 하세요 할때 스위치겠죠. 뭐 오른쪽 다리 뭐 하다가 왼쪽 다리 할때 스위치 바꿔서 하세요. 왼발 하다가 오른발로 스위치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편안한이란 뜻의 comfortable입니다. 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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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보통 뭐 comfortable sofa, comfortable bed 이런 식으로 뭐 편안한 소파, 편안한 침대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comfortable. 반대말은 불편한이 될 거고요. 불편한은 뭐겠다? uncomfortable이겠죠.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듭니다. comfortable, uncomfortable. 편안한, 불편한. comfortable, uncomfortable.
그 다음에 신선한 fresh죠. 신선한 fresh. 자, 요렇게 생긴 단어도 있고요. 얘는 어떻게 읽겠다? flash라고 읽죠. flash. flash는 살점이란 뜻입니다. 살점. 그러니까 을 발음을 내느냐, or 발음을 내느냐, fresh라고 발음하느냐, flash라고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신선한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살점이란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or 발음과 을 발음을 구분해서 fresh라고 해야 되겠죠. fresh. 뭐 fresh fish, fresh seafood. 뭐 신선한 해산물이란 뜻이겠죠. fresh seafood. 뭐 fresh vegetables. 신선한 채소. 그 다음에 healthy 같은 단어도 어떻게 아직도 스펠링이 틀립니까? healthy, 건강한이죠. healthy, 건강한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은 well, well이 부사로서 글쎄 잘 이런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삶을 자꾸 well-being, well-being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파생으로서 명사형 건강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은 health죠. health. 건강, healthy, 건강한. 오케이, 그다음에 tired, 피곤함을 느끼는 이란 뜻이고요. 피곤하게 만드는은 tiring이겠죠, tiring. 뭐 tired 한 상태가 되면 뭔가 좀 릴렉스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fresh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fresh. backward, 뒤쪽을 향하여,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됐으니까 이게 부사라고 써있죠. when, where, how, why는 어찌시 부사다. 반대말은 앞쪽을 향하여니까, 반대말은 forward죠. forward. 앞으로 forward, 뒤로 backward.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lose. 형용사 부사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close friend. close friend 하면 가까운 친구, 친한 친구겠고요. come close 하면 가까이 가다겠죠. 가까이 다가오다. come close. 자, 근데 스펠링 똑같이 이렇게 쓰고 얘 발음을 스 발음이 아니고 즈 발음을 하게 되면 즈 close라고 읽으면 얘는 동사가 돼 버리고요. 동사로서의 뜻은 close, 닫다죠, 닫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는 close friend가 아니고 close friend죠. S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s, z 중에서 s라고 발음하면 형용사 부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z라고 발음하면 동사 닫다가 되고요. 그리고 close는 hard처럼 형용사 부사를 모두 겸한다고요. 그렇다면 closely란 단어도 있긴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겠죠. closely의 뜻은 자세하게란 뜻입니다. 자세하게란 뜻을 가진 부사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까이 오세요라는 표현을 come closely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이리 오너라, come close 해야 되겠죠. come close. 형용사 부사 어떤 시와 when, where, how, why 주로 여기서는 이 뜻일 때 where에 대한 대답이겠죠. 부사와 형용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close. 자, 그에 반해서 close와 달리 slowly는 형용사 부사를 구분하죠. slowly 하면 부사로서 어찌 천천히고요. 형용사형은 느린이란 뜻을 가진 slow죠. 전형적인 일반적인 녀석이죠.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시 되는 거. 느린 slow, 느리게 slowly. 마찬가지입니다. 예, 형용사형은 soft죠. 부드러운 soft. 부드럽게 softly. 오케이. 뭐, 반대말. softly. 반대말은 hardly가 아닌 건 알고 있죠. hard. 또 마치 close처럼 어떤 단단한, 어떤 단단하게, 심하게. 뭐, hard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었고. softly의 반대말은 hard다.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의 빈도 부사지.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고, close하고 closely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slow, slowly, soft, softly는 관계가 있고 형용사 부사죠.
그러니까 뭐뭐의 뒤에라는 뜻을 가진 behind죠. 반대말은 뭐뭐의 앞에라는 뜻을 가진 in front. 이런 것도 또. 그죠. 뭔 스펠링을 그렇게 아직도 못 익히는지 참. In front of, 뭐뭐의 앞에, behind, 뭐뭐의 뒤에. 그럼 뭐뭐의 옆에는 뭡니까? 뭐뭐의 옆에. 뭐뭐의 옆에 하면 최소한 세 개는 생각나셔야죠. 일단, beside. 그 다음에 또, next to. 그 다음에, by. Beside the sofa, next to the sofa, by the sofa, sofa 옆에, behind the sofa, sofa 뒤에, in front of the sofa, sofa 앞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praises, 수거죠, 수거.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는 거. Okay, block out, 뭐뭐를 차단하는데 얘보다 특징은 이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빛을 차단하다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block the light out 해도 되고 block out the light 둘다 상관없죠. 근데 얘를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block it out 그것을 차단하다 할 때는 여기밖에 못 넣는다 이 자리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게 이어 동사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 두 단어 사이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 그것을 찾아간다. Block it out. Block it out. 그 다음에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나의 친구들과 협동하다. Team up with my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Team up with my friends. Team이란 단어도 어떻게 틀립니까? 중의가. Team up with my friends. 뭐뭐와 협동하다. 누구누구와 한 팀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협동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loosen up 이어 동사 나왔습니다. 이어 동사. 그래서 너의 몸을 풀다란 표현할 때 loosen your body up도 되고요. loosen up your body 해도 상관없는데 얘를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loosen it up 밖에 안 된다. 이어 동사입니다. 이 자리에 is는 올 수가 없다. Loosen it up, loosen it up, loosen it up. 그것을 풀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focus on은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세요 할 때는 focus on it.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얘들은 부사예요. 부사. 동사랑 부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이어 동사라 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기 때문에 이어 동사가 아닙니다. Focus on it. 그것에 집중하세요. Focus on it. 아, 참. 그리고 Focus on 같은 말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만난 적이 있으니까. Focus on 같은 말은 Pay attention to. Pay attention to it. 그것에 집중하세요. Focus on it. 그것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cut A into pieces. 뭐, cut the carrot 이럴까요? cut the carrot into pieces. 그 당근을 조각조각 자르세요. cut the carrot into pieces. 뭐, 그 당근을 두 조각으로 자르세요. 하고 싶으면 cut the carrot into two piece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었고 그냥 조각조각들이란 복수형 썼으니까 아주 잘게 자른다는 뜻으로 쓰였고요. 두 조각 내라 하고 싶으면 cut the carrot into two pieces. 참 두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몇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숫자가 없으니까 잘게 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repare for it 이어 동사 아닙니다. 전치사예요. 전치사. Prepare for the stage. 뭐 무대를 준비하세요. Prepare for it. 그 다음에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죠. 뭐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입니까? health입니까? 명사다리니까 건강이란 뜻을 가진 health를 써야 되겠죠. Walking is good for health. 걷는 것은 건강을 위해 이롭다.
헤이, 뭐뭐를 잘하다는 be good at인 건 알고 있죠. 말하고 딸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get over. 다시 한번더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get it over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뭐그 문제를 극복하다. get the problem over. 해도 되고, problem 정도의 스펠링은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뭐 해줍니까? get over the problem. 이렇게 둘다 되는데, 암만 길어봤자 해서 인칭대명사 목적으로 바꾸면, get it over, get it over. 부사라는 거. 선생님이 노란색 형광펜 칠한 건 전치사고요. 하늘색, 파란색 칠한 건 이어동사 부사입니다. get it over. 그것을 극복하세요.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학습하고 나서 나한테 보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화면 녹화할 수 있죠. 소리 녹음하면서. 휴대폰으로 소리 녹음하면서 화면 녹화를 완성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뭐를 소리 녹음하면서 무슨 스마트폰에 뭐가 화면 나와 있는 걸 녹화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클래스 카드 앱으로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한글만 보고 영어로 답을 보지 않고 말한 다음에 그것이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무슨 학습입니까? 암기할 때 그렇게 하죠. 암기 스타일로, 암기 학습 스타일로 하면서 쭉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게 예습 숙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업은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두 번째 파트인 대화 또는 대화 파트 여기서부터 나오죠. 파트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문법 파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본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미리미리 학습해서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 카드는 주로 예습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